자, 그래서 선주 중 동아이운 2과 본문 세 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Simon from France. 프랑스의 사이먼입니다. Okay, I have many comfort foods, but I love Madeleines the most. Okay, 그래서 얘는 뭐 좋아하는 comfort food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제일은 but 나왔습니다. 여기 뭐 엔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문에 엔드 썼네요. 그래서 가장 좋아한다. 뭐이 부분 my favorite comfort food is Madeleines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Madeleine이야. 오케이, 다음 문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케이, a Madeleine is a small cake that looks like a seashell. 메들린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 번째 문장. 메들린은 a small cake인데, 케이크죠, 일단은. That looks like a seashell. 뭐 같은. 그래서, 뭐, 그, 조개껍데기처럼 보이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뭐, 여기 중요한 것들 먼저 설명하면, 관계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small cake가 주격엔 is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설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대체 가능하고 생략은 안 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늘 동사의 형태 빼박 하나밖에 없죠. looks밖에 안 됩니다. looks like a seashell 됐습니다.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A Madeleine is a small cake and it looks like a seashell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in France enjoy Madeleines as an afternoon snack.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즐긴다. 뭐 여기다가 having 넣어도 되겠죠. having Madeleines, eating Madeleines, ing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s의 뜻은 뭐뭐로서란 뜻으로서 빈칸 문제 주의하세요. 뭐로서 as an afternoon snack. 오후 간식으로서 Madeleines을 즐긴다. 즐겨 먹는다. 난 people in France는 뭐라고 바꿔 쓸수 있냐? 일단 the 플러스 형용사, 국가 형용사 the French 이렇게 해도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형용사 people하고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French people이라든지 the French 이런 식으로 the French는 이게 the 뒤에 형용사라는 the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오죠. 근데 the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이게 형용사 people하고 같은 뜻으로서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they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enjoy 동사가 그대로 오면 되죠. The French enjoy 말입니다. People in France, the French, French people enjoy. 여기는 근데 French가 오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 자리에는 French가 안 돼. 여기는 국가명이 와야 되고 뭐이 자리에는 형용사형이 와야 되겠죠. 이때는 프랑스의란 뜻이고요. The French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거죠. The French enjoy Madeleines. 뭐로써 즐기 오후에 먹는다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Madeleine에 대한 팩트 어떤 사실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도 또 현재 시제입니다. 오케이, 현재 시제 나오는 문장 다음 문장도 자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로 개인적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adeleines for me when I visit her. 됐습니까? My grandmother 대신 왔고요. 할머니께서 늘 만들어 주신다. 나를 위해서 when I visit h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for에 해놓은 이유는 지금 make가 사역 동사가 아니고 원래 make AB의 구조로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라는 사형식인데 여기 간접 목적어가 뒤로 왔으니까 받는 사람 앞에 뭐 to라든지 of 같은 거 아니고 for가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란 말이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whom에 대한 대답, what 이렇게 사형식 할수 있는데 지금은 삼형식으로 선택했고 뭐 똑같은 표현이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e Madeleine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얘가 일로 가면 전치사 for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When I visit my grandmother 할머니를 방문할 때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 이제 always가 있으니까 늘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것도 내가 방문할 때마다 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every time이라든지 또는 whenever를 대신 써도 always가 있기 때문에
whenever I visit her, every time I visit her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 가능하겠다. 어쨌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보장머리 없이 will 들어있는 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시제가 선택되었습니다. Madeline's taste best. 그러니까 지금 이 best는 굿의 최상급이죠. Taste good, taste better, taste the best. 그래서 최고의 맛이 난다죠. Madeline's taste best. Taste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는데 최상급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또 메들린들이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뭐 갓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Right의 뜻이 뭐 이게 뭐 오른쪽, 그 다음에 또 틀리지 않고 올바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서 권리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권리. 근데 여기는 이 Right은 Right now 할 때, Right here 할 때, 바로 여기, 바로 지금 할 때 그 Right입니다. 그 다음에 out of the oven은 뭐 out of의 반대말은 into죠. 뭐뭐 속으로 into, 뭐뭐 바깥으로 out of the oven, 오븐 밖으로 갓 나왔을 때 가장 최고의 맛이 난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는 현재 시제 좋아하네요.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됐습니까? 오케이, the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then은 뭐 그런 다음이라든지 그런 다음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면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또는 뭐 그때라고도 볼 수 있네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제 칼로 두부 썰듯이가 안 되네요. 그때 그 순간 뭐 그때라고 보면 they come right when they come right right out of the oven. 그것들이 갓 나왔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이라고 본다면 뭐 갓 나오게 된다면이고요. 그런 다음으로 보면 뭐 그것들이 오븐 밖으로 나온 다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세 가지 뜻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그 순간이란 말이 제일 어울려 보이네요. 그 순간 됐습니까? When they, 그러니까 the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when Madeline's come right out of the ov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왔을 때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다음에 is filled with은 이게 수동태 표현이고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fill이 채우다 라는 뜻이죠. fill이 채우다인데 지금 부엌이 채우는 게 아니고 채움을 당하는 거니까 입장 바뀐 형용사 쓰고 앞에 비동사 쓴 수동태 문장이고요. by를 쓰지 않죠. 이 자리에 뭐 아까 전에 뭐 전치사 문제를 본다면 여기 as라든지 for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ish라든지 이런 전치사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be full of라는 거 만약에 is full 썼으면 그때는 wish이 아니고 of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긴 얘는 계속 현재 시제로 끝내네요.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grandmother's orange madeleines with a cup of tea. 난 특히 좋아해. 뭐 especially like는 의미상 I love로 해도 되겠죠. 특히 좋아한다 했으니까 난 엄청 좋아해. 여기에 especially에 주목하는 이유는 especially가 like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이렇게 부사의 형태 especially가 와야 되겠죠. 특히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부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eating 대신에 to like to eat 써도 상관없죠. like는 성격 좋으니까 I especially like to eat. 그 다음에 her가 가리키는 건 my grandmother's orange madeleines. 그래서 재료건을 뭐로 한 거? 오렌지로 만든 madeleine을 특히 좋아한다 했습니다. 뭐를 곁들여서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뭡니까?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첫 번째 배웠던 뜻. 뭐뭐를 가진도 아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도 아닙니다. 뭐뭐와 함께. With a cup of tea. 차 한 잔과 함께 이 말이죠. 차 한 잔 곁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 time I see or smell Madeleines.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whenever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when 쓰면 여기다 always 넣어도 되겠죠. When I always see or smell Madeleines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뭘 쓰던 간에 이거는 뭐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버르 이 부분에 버르장머리 찾으시고요. will 같은 거 들어 있으면 안 된다. Every time I see your smell, Madeline's 보거나 또는 냄새 맡을 때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먹을 때마다도 I think of my grandmother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건 보거나 냄새 맡을 때마다 할머니가 떠오른다. 나는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여기 현재로 다 표현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할머니가 떠오른다.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뭐 문장들이 대체로 좀 평이한 편이에요.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렌치인, 프랑스인 사이먼입니다. 오케이, 많아, 갖고 있는 거 많아, 좋아하는 컴포트 푸드 많아, but I love Madeline's the most, 제일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Madeline이 뭔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Madeline is a, 일단은 small cake인데 뭐 닮았다? That looks like a seashell. 관계사 써서 추가적인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문장은 프랑스인들이 언제 이걸 먹는지, 뭐로써 먹는지 전치사 as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The French enjoy Madeline's as an afternoon snack.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큰 얘기들 쭉 했습니다. Madeline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요 문장부터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케이크이다, 시쉘 닮았다, 오후 간식으로 써 먹는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거. 할머니가 always make Madeline's for me. 삼형식 취했고, 전치사 여기도 맞춰 as for 이런 거. When I visit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가장 좀 맛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 taste the best. 최고의 맛이야.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갓 나왔을 때, 갓 구운 메들린 맛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막 뭐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Then, 그 순간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했을 때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뭐 보니까 이제 메들린이 달콤한 향이 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자, 자기가 뭘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한다.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orange madeleines with a cup of tea. 차 한 잔과 함께 뭐 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거나 냄새를 sweet smell을 맡을 때마다 I think of my grandmother. 할머니 생각난다 라는 얘기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요 부분 나옵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넓게 봤으니까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ance, Simon from France죠. Simon from France. 뭐 이 사이에 혹시 프렌치 있단 거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국가 명사형이 와야지 형용사형 올 자리 아니고요. 뭐 Simon is a French라고 할 수 있겠죠. Simon은 프랑스인이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자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but 이게 최고야라는 첫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many comfort foods 겠죠. many 뒤엔 반드시 무슨 명사? 복수명사. many book 아니고 many books죠.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니까 복수명사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ut I love Madeline's the most, the bes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Madeline에 대한 두 가지 팩트를 정합니다. 뭐고? 뭐 닮았다라는 거. 관계사 썼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A Madeline이죠. A Madeline is a small cake이죠. A Madeline is a small ca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ich였죠. 여기는 that 썼습니다. that 동사의 형태 looks like a seashell. 됐습니까? A Madeline is a small cake that looks like a seashell.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게 하는 일이 이제 비동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날려버려도 되고요. A Madeline is a small cake like a seashell. 요것도 충분히 형용사 역할. 목 같은 seashell 같은 small cake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앞에서 나왔던 같은 표현 뭐가 있었습니까? Similar to도 가능하죠.
Okay. Madeline is a small cake similar to a seashell. 뭐 닮은 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이게 마치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하고 비슷합니다. 할 때도 본문에서는 관계사절로 표현했고 이런 형태들 주의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뭐로써 먹는다라는 문장입니다. 큰 팩트를 메들린에 대한 좀 넓은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in France죠. people in France. 여기에 French 오면 안 되지만 French 쓰고 싶으면 the French 또는 French people. 뭐 한다? enjoy 한다. what? Madeline's를. 그 다음에 뭐로써니까 이 자리에 전치사 주의라고 했죠? as an afternoon snack. 됐습니까? 뭐뭐로써 as an afternoon snack으로서 즐긴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개인적 팩트고요. 나의 할머니께서 늘 그렇죠? 만들어 주시죠. 내가 뭐뭐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other always my grandmother 안만 길어 봤자 she니까 make의 형태 팩트라서 makes죠. my grandmother always makes what? Madeline's 받는 사람 for me for me.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시간의 부사절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고 when I visit her 였죠. 뭐 여기 어차피 현재 시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will 넣으면 뭐 바로 어색하다는 거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이 자리에 넣고 싶으면 넣을 수도 있다. 그때는 for를 빼라. 오케이. always에 s 붙었다고 해서 여기에 s 없이 make 했는데 틀린지 모르고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when I visit my grandmot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였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뭐 오렌지 마델린 제일 좋아하고 뭐 데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문장? 그쵸? 그것들이 맛이 최고다 이 문장인가요? 여기서 조금씩 헷갈리긴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순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맛이 최고로 좋다. 그 다음에 언제 맛이 최고 좋냐? 시간의 부사들 다시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갓 이란 뜻으로 이거 같은데 아 이거 맞나? 아 이거죠 이거 한글을 애가 덜 뗐습니다 선생이. 이게 어떤 단어인지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라고 주의 줬었죠. 그래서 일단 그것들은 맛이 최고와 they taste best Madeline's 대신 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Madeline taste best.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when they come이죠. when they come. 그 다음에 바로 오븐에서 갓 오븐에서 right out of the oven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는 right now, right here 같은 뜻이다. 시간의 부사절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는 건 계속되고요. 여기 will이 없기 때문에 안 틀릴 거고요. Madeline's 대신 왔습니다. taste 뒤에 형용사고 굿에 well의 최상급일 수는 없죠. 그렇죠? 건강한 맛이 난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데이는 둘 다 Madeline's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로 시작하냐 그 순간 밖으로 나온 그 순간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대신에 한 단어로 했죠. 그 다음에 뭐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워진다고 채워진다라는 표현을 단수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부엌이 가득 채워진다 이런 말 이런 말이었죠.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죠.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이번에 스멜은 명사고요.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로 be filled with, be full of, 전치사 with 주의하시고요. then은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나온 순간 나왔을 때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워진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나는 할머니의 오렌지 메들린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 아닌가 싶은데요. 뭐랑 곁들여 먹는 거 그 얘기였나? 뭐 크게 중요한 순서는 아니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뭐 곁들여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라는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다. 먹는 것 근데 여기에 뭐 좋아한다 라는 얘기하는가 like니까 뭘 쓰든지 상관없고요. 뭐를 곁들여서 라는 표현. 그리고 tea는 셀 수 없으니까 물질 명사 쓸 때 잔을 세죠. 그래서 I much like, I especially like 뭐 ing가 왔네요. eating이죠. I especially to eat 해도 되고 I especially like to eat her 하면 되겠죠. her orange Madeline's 뭐를 곁들여서 with a cup of tea
됐습니까? 뭐 부사 형태 뭐 알 거고요. 둘 다 되고 to it도 되고 됐습니까? 뭐를 곁들여서 셀 수 없으니까 a cup of 썼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보거나 냄새 맡을 때마다 이 문장인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every time 이런 거죠. Every time I see or smell 이었죠. Every time I see or smell Madeline's죠. Madeline's. 그래서 I think of 현재 시제 I think of my grandmother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whenever 같은 거 쓸 수 있고 뭐 when을 써도 상관없겠다 그런 얘기 했고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심화학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Simon from France죠. French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I have many가 와야지 복수명사. I have many comfort foods, but I love Madeline's the most 해도 되고요. The best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얘가 제일 좋아. My favorite comfort food is Madeline's 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adeline is a small cake. 뭐 니 맘에 드는 거 위치나 that 하고요.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단수니까 looks like a seashell. 조개 껍질처럼 생긴 작은 케이크라는 거 팩트 전달이었고요. 다음도 프랑스 사람이 로써 오후 스낵으로써 간식으로써죠.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 in France고요. 국가 명칭 와야 되겠고요. The French 된다 했고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enjoy Madeline's. 그 다음에 뭐로써니까 as an afternoon 팩트입니다. 아침 아니고 밤 아니고 오후 간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기 안 좀 됩니다. My grandmother always 쉬니까 makes Madeline's 받는 사람 mom me for me. 그 다음에 whenever I visit her, every time I visit her, when I visit her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adeline's를 잡아와야 되니까 단수 아니고 day가 뭐한다? taste best 한다. 구세 최상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when day죠. 계속해서 Madeline's come right out of the oven 이었죠. 갓 나왔을 때 right의 뜻이 오른쪽도 아니고 right now 할 때 right이고요. 그래서 얘는 day가 맞고 얘는 Madeline's 대신 왔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그 순간이니까 then이고요. at the moment가 좋겠죠. 그러니까 after that도 가능하고요. if so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 고르지 마시고요. The kitchen is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filled 전치사 wish죠. Be filled with a 달콤한 smell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라는 얘기고 쓴 맛 아니고요. 짭짤한 맛 아니고요. 새콤한 맛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들린의 맛이 어떻다라는 거. 향기가 sweet하고 맛도 sweet하겠죠. 달콤한 맛이 난다는 얘기였고요. 난 특히 좋아하죠. 부사형 especially, especially like 네 맘에 드는 거 고르세요. Eating to eat her orange madeleines 곁들여서 with a cup of tea. 커피 아니었고 차였습니다. 그 다음 할 때마다 뭐 한다 합니다. 그래서 every time 현재 시제 I see or smell Madeline's I remind of 혹시 remind 가르쳐줬으면 그것도 됩니다. I remind of, I think of my grandfather가 아니죠. grandmother, 할머니가 떠오른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남았고요. 지금부터 레시피를 공유하는 부분 다음번 동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헤이. 그래서 요, 뭐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